예, 샌드백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. 이제 요 한번 한번 접은 상태고요. 이 접은 갖고 이걸 넣었습니다. 밴드. 요거 철공소나 설문조 가면 팔거든요. 이게 50cm인 줄 알았는데 30 정도 되겠네요. 30cm. 밑에 이슬을 씌워 이거. 작업이 없어요. 예, 요거 한번 테이프로 밴딩 한번 하고 예, 뚜껑 철사로 이제 꼭꼭 감아줘야 됩니다. 이거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작업을 허술하게 처음에 한번 했었거든요. 예, 그랬더니 한번 샌드백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철사라든지 예, 요런 걸로 이제 꼬아주면 좋습니다. 철사 말고 또 다른 거 있는데 그 뭔지 모르겠어요. 이름이 제가 건설 쪽에 좀 일을 안 해갖고 그거를 이제 감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꺼운 철사로 이렇게 감아줍니다. 샌드백 보시면은 아주 빵빵하게 또 잘 쳐야 됩니다. 이거 밀어 넣어갖고 넣을 수 있는 건 넣었는데 아 이거 하여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듭니다. 밀을 이제 헌오르기나 이제 뭐냐 그 천지 끄레기 그런 것도 같이 넣어도 됩니다. 예. 보통 이제 현수막 같은 데 만드는 데 가면은 현수막 남는 거 이제 그 찌꺼기 그런 거 있거든요. 찌꺼기 그런 거 좀 혹시 있냐고 해서 좀 가져와도 되고 아는 지인들한테 헌옷 같은 거 안 넣는 옷이 있으면은 예, 좀 구해도 됩니다. 아 저도 진짜 집에 뒤져보니까는 예, 이런저런 옷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지금 오래전에 사갖고 5년 정도 돼갖고 이거 두 개를 지금 이게 기온기 이런 데다가 들은 부품 같은데 밴드 이거 두꺼운 거거든요. 이게 달아도 안 끊어집니다. 예, 철사로 이 작업이 최고 중요해요. 철사 말고 더 좋은 장비가 쓰면은 그러니까 뭐 감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감을 수 있는 장비가 쓰면은 예.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. 또 이 철사 감고 나서도 테이프로 깔끔하게 또 예. 감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샌드백이랑 좀 맞춰서 색깔을 예. 또 빨간색도 테이프도 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. 예. 빨간색 테이프로 예. 감아주면 더 좋겠죠. 예. 청테이프 말고 빨간색 테이프도 박스 형태로 또 있더라고요. 자, 또 그것도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걸 깜빡했네요. 기존에 청테이프가 남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청테이프로 이제 저희는 이제 감을 생각입니다. 일단은 그럼 뒤에 뭐 이제 빨간색 테이프 사갖고 이제 깔맞춤하면 더 이쁘겠죠. 최대한 꺾여야 되는데 요거 지난번에 대충 했다가 이거 한번 떨어졌고 한번 더 했습니다. 이게 최고의 중요한 마무리 작업입니다. 마무리 작업 예. 샌드백에 이제 마무리 작업 예. 꼬리를 딱 이게 왜냐하면 이게 풀리면은 이걸 접어서 이제 저 꼬리라고 해야 되나 예 저거 밴드 예. 꼬리에 쓸 지금 밴드를 넣는 거거든요. 저기 공원용 밴드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동네 이제 도시에 철공소가 없나? 아니, 철문조병이나 그런 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고무용 밴드 한 30cm 정도 되는 거. 예. 그리고 또 샌드백 천장이 많이 높으면 중간에 이제 이 하여간 뭐 끈 같은 것도 일단 매달아도 되고 또 이제 뭐 또 매달 때 또 그 매달은 곳이 이제 동그라미 형태로 된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돼 있거든요.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뭐 체육관이라 보면은 보통 샌드백 거칠 때
옆에 이제 박는 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동그란 거로 됐고 S자 이제 고리를 이렇게 여기 또 중간 또 연결해 갖고 하면은 그 동그란 데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또 매달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럼 또 어쨌든 그러면 또 S자 또 고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. 볼 수 있는데. 예,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이제 S자 고리가 필요 없도록 이렇게 걸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거치대를 이렇게 농구 골대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샌드백에 보면은 요 밑에 보통 거치대 보면은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자 그러면 벽에 만드는 벽에 이제 거치대 보통 체육관에 쓰는 거 있거든요. 벽에 이제 박아갖고 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골이 이렇게 철사로 되었고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동그라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S자 이제 꼬리가 또 필요합니다. 추가로 연결해야 돼. 보통 샌드백도 이제 세대들은 이제 꼬리가 세트로 달려옵니다. 샌드백 사면은 또 S자 꼬리라고 인터넷 또 치면 나옵니다. 샌드백 꼬리. 예, 그것도 같이 또 아마 그 팔 겁니다. 예, 요 거치대 이게 이거 뭐냐 이거 벽에 이제 박아서 쓰는 거 그걸 사면은. S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. 없으면 또 추가 뭐 구매해야죠.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면 예, 체육관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그거 뭐 집에 이제 벽에다 이제 박아서 쓰실 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고리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땀이 다 나네. 오늘 좀 힘들었어요. 그래도 예전에 만들 때는 진짜 몇 시간을 건드렸거든요. 참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. 그래도 이게 두 번째 만드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요령이 생겼습니다. 이제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요 S자 고리 딱 있네요. 이거 딱 들고 왔네. 어디서 구했노? 예. 이게 이제 샌드백이 예전에 처음에 이거 우리 그때 샌드백 맨 처음에 이거 샀을 때 제가 이제 만들기 전에 이거 샀다 했잖아요. 그 고리인 건데. 예, 이 고리 이게 지금 녹이 쓸어서 얇아졌는데 이 동그라미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 고리를 중간 연결해야 됩니다. 그게 더 편하나? 그거 어디서 구했노? 옛날에 쓰던 건데 어디서 또 형님이 찾아왔네요. 이거 한번 걸어봐봐. 여기다 고무밴드에다가 한번 더 다 하고 나서 이거 여기 걸어봐봐. 이게 살짝 고무 있는데 이거를 이거 원래는 여기 걸어갖고 이 동그라미 거치대 같은 요 걸어갖고 요 중간에 이제 요 동그란 데 있잖아요. 이렇게 거치대 있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예 S자 넣어봐봐. 이거 예 이런 식으로 동그란 거치대 이거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 이거 보통 이제 팔아요. 예 거치대 같이 사면은 샌드백 사도 이제 딸려온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치대를 사면 이제 같이 딸려온 경우 이제 부품으로 딸려온 경우가 많거든요. 없으면 좀 S자 고리 샌드백용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또 하나 사시면 됩니다. 이게 진짜 오래됐고 얇아졌다. 녹슬으니까 대박인데.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 또 한 번 더 감을 거가 철사로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감을 생각인가 봅니다. 예, 또 이렇게 직접 만들면은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또 이제 한 2, 30만원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. 예, 시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무배트용 고무배트란다 잠시 보통원단 예. 이 보통원단은 이게 이제 실외 이제 밖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. 한 5년 씁니다. 예.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천막이 좀 찢어져요. 예, 그 틈 사이로 이제 보니까 요 보면은 이 예전에 쓰던 샌드백 차는데 요 보면은 다 물이 다 흡수가 됐어요. 지금 촉촉합니다. 아마 그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간 것 같고요. 예.
비랑 햇빛이랑 이제 맞다 보니까는 오늘밖에 못 썼습니다. 아마 이제 또 비를 맞지 않는 곳이라 그러면은 샌드백이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라 봅니다. 체육관에다 두고 쓰면은.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찢어지면은 이청 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로 또 감아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더 오래 쓰는데, 저는 이제 이청 테이프로 저도 이제 찢어서 감긴 감았는데, 이 샌드백 감은 거 보이시죠? 그래도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는 앞에 이제 비를 이제 샌드백이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찢어진 틈 사이에 보면은, 이런 데 보면은 오래 쓰다 보면 샌드백이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. 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갖고 테이프로 이제 감아도 응급조치에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비 맞지 않는 곳에서 이제 테이프로 좀 이제 감는다 그러면은 10년 더 쓸 수도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테이프로 감으면은 좀 딱딱하고 타격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. 예, 찌끄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치면 이게 훅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공간이 있다면은 이제 비 안 맞는 공간, 좀 지붕이 있고 그런 창고 같은 데다가 있으면은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거치대,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벽이 이게 좀 우리 집은 이제 이거 옛날 시골집이라서 여기는 샌드백 설치한 곳은 벽이 높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벽 천장이 한 2m 한 30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이걸 설치해서 2m 한 30 이상 정도 되면은 거기 이제 꼭대기에다가 이제 거치대 팔거든요. 거기 한 5만 좀 되나? 예,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. 또 올랄 수도 있고,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거를 이제 벽에다가 거치를 하고, 샌드백에 달면 또 공간도 좀 좁아도 공간도 여유도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. 솔직히 뭐 자기 집이라 그러면은 뭐 공간만 쓰면 거실에도 또 달아도 상관없어요. 자기 집이면 뭐 그거 뭐 시멘 벽인데 뭐 거기다 박아도 뭐 거실이 넓은 분들은 또 그렇게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개인 이제 그 뭐냐 주택 이런 데 있잖아요. 이거 단독주택 그런 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, 그래도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게 또 찬바람도 비바람도 맞아가면서 이제 하는 것도 나름 또 낭만이 있습니다. 낭만 파시면은 저처럼 이제 밖에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게 거치대 큰 거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. 이거 뭐 자재비 한 10만원 들었나요? 이거 뭐냐 요 보면은 잘라오고 이걸 떼었거든요. 철공수 가서 이거는 없어가지고 얇은 거 있죠. 요거는 좀 떼어 달라고 그랬어요. 떼우는데 한 5만원 들었나? 좀 튼튼하게 좀 만들어 달라 해서 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요새 두꺼운 거 있죠. 이거 기둥. 요 기둥이 한 3m 됐나? 3m 정도 되는 거라는 거 있는데, 3m 50이었나?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거를 그때 얼마더라? 8만원인가?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. 뭐 더 싸게, 뭐 고물상 가면 근데 싸게 살 수 있어요. 고물상에 근데 하필이면 없어가지고 고물상 가면 한 3만원? 3만원 고물상에 이제 먼저 가보시고, 고물상 가서 없어갖고 저는 새 거로 샀어요. 고물상 가면은 3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. 이 기둥. 그러니까 이 기둥 가면 10만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. 아 이거 만들어 달라는데 5만원 정도, 용접해 달라는데 5만원 정도 들었나? 원래 3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철공소에서 좀 제대로 튼튼하게 좀 이렇게 이 두 개의 그 셀을 이제 박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두 개 튼튼하게 해달라니까 두 개 박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5만원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개 박아주시더라고요. 튼튼하게. 이 기둥도 맞아, 이거 두 번째 만든 기둥이에요. 첫 번째 만든 기둥은 요거 얇은 기둥, 이거를 하나만 박으니까 샌드백을 좀 치니까 흔들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기둥이. 근데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박으니까는 샌드백을 아무리 무겁게 이렇게 해도 기둥이 두 개니까는 거의 아무리 샌드백이 무거워도 기둥이 잘 안 흔들리더라고요. 처음에 이거 참 기둥 했을 때는 이 얇은 이 받침 때 있잖아요. 이게 요 얇은 이 철봉이 이게 하나일 때는 진짜 기둥이 좀 막 흔들리고 이게 기둥이 넘어가지 않나 좀 이렇게 불안하게 또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만들 때 요 샌드백 요 터진 거 있죠?
또 제가 만들었을 때 샌드백 두 번째 샌드백 때는 요 기둥도 뽑아서 예, 새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이제 요 마무리 거의 다 작업 다 돼갔네요. 예, 첫새로 지금 많이 묶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또 박스 테이프로 박스 정 테이프로 또 감아줘야 됩니다. 마무리. 이거는 박스 테이프 이거 하나 또 사갖고 이거 한 2,000원 정도 하거든요. 또 인터넷에서 사면 더 쌉니다. 색깔 보니까 이것도 예, 색깔별로 또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또 이게 없으면은 그 전기 테이프 빨간색 이거 사도 괜찮습니다. 예쁘게 예, 전기 테이프 빨간색으로 전기 테이프 빨간색도 있잖아요. 예. 근데 되게 튼튼한 거는 이 박스 테이프라고. 일단 이거 빨간색 그 이게 테이프가 만약에 동네에 안 판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고 예. 마무리 때 이제 빨간색 테이프 그 겉면만 이제 또 이렇게 전기 테이프도 빨간색이 또 있잖아요. 그거로 또 감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완벽한 빨간색 깔맞춤이 된다는 거. 또 인터넷 아니면은 이거 이제 정 테이프 같은 데일에 빨간색 테이프가 또 있더라고요.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. 예, 위에는 보이시죠? 검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검은색 샌드백이라서 검은색 깔맞춤으로 샀던 기억이 나고요. 이제 빨간색 샌드백이니까 빨간색으로 예,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샌드백이 중간에 약간 살짝 이제 오래돼서 낙후되면은 아까도 이렇게 청 테이프 봤듯이 이 빨간색 테이프로 샌드백도 감아야 되니까 빨간색 테이프도 한 10개 정도 사둬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도 완전히 이제 어제처럼 이제 터져버리면은 새로 이렇게 샌드백을 천막 주머니를 이용해서 샌드백 주머니를 이용해서 예, 천막으로 만든 샌드백 주머니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또 만드시면 됩니다. 저는 물가 상승 또 대비해서 지금도 솔직히 예, 45,000원이 그 샌드백 주머니면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비싼 것 같거든요. 예, 그래서 아저씨도 한 개는 안 만들어주시라고 그래갖고 지금 세 개를 맞춰놨습니다. 어차피 운동 계속 할 거니까. 예, 이제 남은 여분 두 개 더 있으니까 앞으로 샌드백 한 15년은 쓰겠네요. 이제 한 개당 5년 잡아주고 예, 오래 쓴다고 잡으면 뭐 3년만 잡아줘도 예, 3-4년만 잡아줘도 뭐 대충 10년 안 쓰겠습니까? 세 개 만들면 일단 오늘 이렇게 한 대를 만들어놨습니다. 거의 완성이 다 됐네요. 이거 마무리 작업인데 확실하게 절단을 줘야 됩니다. 이거. 와 벌써 이 영상 이제 마무리 작업만 거의 한 20분이 다 들어왔네. 이거 하는데만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. 안 그러면 터집니다. 터지는 게 아니고 떨어집니다.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은 거칠게 떨어지면 또 다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요 두 번째 샌드백 제가 이제 사용했으니까 샌드백은 이렇게 만들다가 허술하게 만들다가 예. 이게 마무리하고 허술하게 한번 떨어진 게 있습니다. 작업을 꼼꼼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힘들게 이거 세 명이 되게 달아야 되거든요.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게 거의 100kg 넘기 때문에 세 명이서 들어야 됩니다. 세 명에서 두 명에서 들고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고 사다리 타고 사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매달아주면 됩니다. 이거 거의 다 뜬 거 아니야? 그거 한번 다 쓰려고 다 써도 되긴 되겠다. 테이프 오 테이프 이거 하나 그냥 다 쓰는 게 뭐 또 깔끔하겠네요. 거의 다 썼네요 이제. 예, 요렇게 샌드백 와, 드디어 예, 자체 제작해갖고 1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이제 3명이서 예, 일을 분할해서 만드니까는 1시간 안에 거의 뭐 샌드백을 예, 만든 것 같습니다. 예, 지난번보다 더 빨리 예, 처음엔 제가 이거 샌드백 안에 이제 속 넣는 것도 제가 이제 거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혼자 있을 때는 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
처음이고 해서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3명이서 하니까는 이거 완성까지 하는데 거의 이제 1시간 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. 1시간에서 1시간 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. 샌드백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한번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